그리고 도형을 움직일 때이 키보드 방향키 한 키에 먹는 움직임은 1mm입니다. 이게 이제 그리드, 기본 그리드가 잡혀 있는데요. 그리드는 오른쪽 하단 여기 보면 있습니다. 이 그리드를 제가 만약에 5mm로 바꿔보겠습니다. 그러면 한 키에 5mm씩 성큼성큼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요. 보통은 1mm로 움직이는 게 대부분인데요. 혹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미세하게 움직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마우스로 움직이기엔 조금 불편하고, 그럴 때는 이 그리드를 0.1로 낮춰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여서 모양을 잡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그리드 편집을 들어가게 되면 기본으로 요폭 길이가 뭐냐면요. 지금 보이는 이 하늘색 작업 평면의 크기를 말합니다. 기본은 200mm, 그러니까 20cm죠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면 단위를 바꿀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여기 사전 설정 값을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3D 프린터가 있다. 그러면 그 프린터에 맞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크게 변경 없이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도형을 지울 때는요, 마찬가지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. 잘못 지웠을 때는 Ctrl Z 또는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.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이 휴지통 모양을 클릭해도 이렇게 해도 지워지게 됩니다.